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 속 표현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장모님의 쌈을 받아 먹은 심영탁 씨의 반응이 그려졌는데요. 본인이 또 싸서 장모님 입에 또 넣어드려야죠. 장국수 심우가 맞죠? 이 과정에서 집다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됐습니다. 네, 접시에 담겨있는 상추를 손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에서 피읖받침에 집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에서는 틀린 표현이죠. 네,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아서 들다 또는 기구로 물건을 마주 잡아서 들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비읍받침에 집다인데요. 앞서 사용된 피읖받침에 집다는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대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추를 손으로 들어올리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읍받침을 쓴 집다는 연필을 집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와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피읖받침의 집다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 또는 맥을 집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예시를 잘 기억하면서 틀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까?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콘서트 할 때 게스트 분들이 어마어마하시던데.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라인업입니다. 먼저 라인업의 정확한 뜻부터 살펴볼까요? 네, 라인업은요, 운동 경기가 시작될 때 양팀 선수들이 한 줄로 정렬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연 등의 참가자나 출연진 구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선수 라인업, 오늘의 라인업 등 라인업이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라인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도 궁금하네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라인업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출연진, 선수 명단, 그리고 순번입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널A 프로그램에 등장한 발언 또는 자막 중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은 주어나 평소에 자주 헷갈리는 표현, 그리고 유래가 궁금한 단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채널A 시청자마다 홈페이지의 우리말 제보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